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 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두남의 결과물은 식문정권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폼을 잡고 하더라도 아무 이제, 말빨이 안 쓰는 겁니다. 이미 권력의 끈은 다 끈, 끊어진 겁니다. 식물 정권이 된 것이고, 본인의 그 비겁함으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죽을 고생을 지옥문에 들어서게 된 거죠. 식물 정권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은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도 뭐가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끝까지 선거 문제는 언급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정치를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하실 밑에 뭐가 있는지를 본인이 그렇게 처절하게 못 느낄 겁니다. 30년 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이긴 적도 있고 우리가 패배한 적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분 소개 해 드린 바와 같이 철원 인근에서 북한 땅에 살았던 지주지본을 살았던 한 분께서 부친이 충분하게 이름들 절박하게 느꼈으면 은 가산을 자 정리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을 건데 그럼 식솔들의 목숨은 다 건졌겠죠. 그러나 부친 이야기가 그건 이었습니다. 아니, 일제시대 또 살아왔는데 김일성 하에서 뭐가 특별히 다르겠냐. 그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뭡니까? 결국은 38선을 못 넘고 가족들을 상당 부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이유는 홍준표 시장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결국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선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홍준표 시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선거 부정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를 잘 여러분들 지명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대중 주필이나 대한민국의 중견 칼럼니스들이다왜헛발짓기를 하느냐? 예. 선거 부정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잘 하게 되면 권력을 되찾아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질과 핵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은그 다음 나오는 대안이라든지 해법이 다 여러분들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물정권 다음에는 뭡니까? 영구집권입니다. 영구집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장기집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7, 80년 전 정도의 좌우익 대결에서 결국 좌익들이 선거를 장악해가 대한민국을 접수한 겁니다. 접수당한 겁니다. 지금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죠.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예. 윤석열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 뜻을 받들어 죄송하다. 못 받들어 죄송하다. 뭘 잘못했는지. 예. 윤석열이란 사람은 주하고 어 동사가 아주 불문역한 사람인데 뭘 잘못했는데. 뭘 당신이 잘못했는데. 답을 못할 겁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2년 동안 해결 못한 거다. 이 무능한 인간아. 이 멍청한 인간아. 이 바보 천지야. 대통령 이대가 2년 동안 투표 관리관 개인도장한 날인 하나 이런 관철을 못 해가지고, 위조 투표를 쑤셔 넣도록 여러분들 협조 부역한 인간이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지금도 모를 겁니다. 왜? 선거 부정은 뭡니까? 그냥 덜덜덜렐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마 선거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야! 정말 당신, 예? 그래도 당신 여러들대라고 내가 표도 던지고 노력도 한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찰 겁니다. 뭘 잘못했는데, 어쨌든 임기 잘 채우시고, 그냥 무사히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싸움의 정석은 육참 골단입니다. 살을 내주고, 여러분들, 뭐, 뼈를 뭐, 이렇게, 뭡니까, 예, 조진다는 뜻인 게, 내 것을 내주지 않고 싸움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결 정치로 일관해왔고, 결국 한국 정치는 좌우익의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기려면 끝없는 싸움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당 사람들은 제 살길 바빠서 몸살이기로 비급한 생존을 이어왔습니다. 이 논조에 보면은 홍준표 시장은 다음에는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희망감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고 오세훈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 더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선거 부정 문제 침묵하기로 하는 순간, 한국은 그냥 연구 자파 집권이 완성된 겁니다. 그거를 그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10,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를 그냥 대놓고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 조작하는 걸 보게도 이런 뭉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항상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권력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이 제도를 가지고, 이 제도를 가지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듣기를 원하는데 공박상은 너무 낙담가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부하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이야기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선거제도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100석 이상을 주지만, 다음에는 8,90석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60, 70석을 주겠죠. 왜? 조작범들이 그냥 숫자를 만들면 되니까. 숫자를. 그나마 기, 기성 정치인들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다, 예, 초록동색인 겁니다. 선거 문제에 당신들이 입을 다무는 순간, 나라는 이미 넘어간 거다, 예. 한국 정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결 정치로 일관해왔고, 결국은 좌익들이 승리한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그냥 뭐, 코 하나 풀지 않고 이런 나라를 그냥 다 먹어버린 겁니다. 네. 나라를. 네. 나라를 다 먹어버린 거죠. 전사만이 생존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할 겁니다. 바닥까지 왔다고 자의하지만 지하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하실 밑에 있는 거죠. 국민들이 죽어나겠죠, 앞으로. 어차피 가야 될 사람들을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뭐할 건데? 뭉쳐가지고 의샷 의샷 하면 돼? 의샷 하시면 돼? 아니, 컴퓨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야 초를 만드는데 의샷 의샷 하면 되냐고? 의샷 의샷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하수들인 겁니다. 의사, 의사해가 여러분들 셀카 찍으면 표표올줄 알았지? 서울법대 출신들이 셀카 찍으면 표가 올줄 알았지? 선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북조선처럼 그냥 만들어가 발표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선거를 합니까?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저항은 좌파 진영에서 나오지만 우파 진영에서도 나올 겁니다. 우파 진영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겁니다. 이뭐 그렇게 항상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에 대안 제시도 미흡하고 더더욱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법이나 전망은 더더욱 맞지 않는 겁니다. 7, 80년에 걸쳐 가지고 1945년도 이런 해방 전국부터 좌익과 우익이 격렬하게 이런 다투었지만. 물질은 우익이 이런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정신세계를 좌익들이 다 장악한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여러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나이가 드신 분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한, 여러분, 여기서 대승이란 것은 다른 후보하고 비교가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 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국민당하고 비교한 거 어떤 분님께서 강남병에는 전부 사전 투표일을 국힘당이 이겼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국힘당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예? 당연히 강남 여름 3구에서는 국힘당이 사전 투표일이 이기죠. 여기서 대승, 압승이란 것은 예? 당일 투표보다 더불음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큰 것을 뜻합니다. 왜 표를 사전투표 득표일에 더불당 후보 한 끼만 더해 주니까 표 더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런 표 더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표를 공짜로 받은 사람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비교하라는 이야기죠. 이 여러분들 이런 처절한 음? 이 전국의 더불당 여러분들 3437대56으로 압승한 여러분들 이것을 윤대통령이 외면하는 순간, 홍준표 시장이 외면하는 순간, 그냥 한국의 우익들은 그냥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현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대선, 지선, 총선, 복을 쓴것 모두 다 표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일체 양보 안할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뭐죠 생명줄이니까 바보 천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이 바보들아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뭐 이제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장하지 않으면 딴건 없는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은 그냥 어떻든간에 예 사바 사바 해가지고 임기 마치고 이런 편안하게 나가기를 원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 교차투표 예? 당일투표에 압승한 지역에 사전투표에서는 당일투표에 붉은 지역 국힘당이 승리한 지역에 더불음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하는 이른바 교차투표 투표자들이 당일투표에서는 국힘당을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당을 지지하는 이런 교차투표가 선거 부정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4년 동안 깨달은 바가 없고 예? 그냥 천재이루의 회로윤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걸 깔아뭉갠 그 죄,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난 받아야 되지만 이거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한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 같은 사람들은 막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김용빈 사무총장이나 모두가 서울법대지 않습니까? 나라가 골로 가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골로 가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배움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 그냥 시장에 장사하는 소망보다 하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만들어냈는데 홍준표 시장 꿈도 야무지죠. 내가 대통령 하면 돼 보겠다. 꿈 깨시오. 불가능한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나이더 신문이 작성한 것처럼 이 선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 내는데 425대 제로, 192대 제로, 98대 제로, 156대 제로, 94대 2, 599대 제로 그걸 어떻게 이름들 넘었을 겁니까? 서울의 총선의 지역구에 만 오천 표 정도를 다여러분들 공짜 표로 다 이름 하사품을 받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공짜 표를 뭡니까? 선거 후보나 만 오천 표 내외를 공짜 표를 주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겠냐 이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급쟁이들하고 소심한 게 아니 내부터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데 당신 뭘 잘못했는데. 답을 못할 거예요. 아, 공박사님 뭐 제가 젊은 한게뭐 국민의 민의를 이렇게 하겠죠. 이게 이걸 보고도 부정 선거가 의미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 자식들하고 하게 뭐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돈들이 있으니까 어려우지면 뭐 떠든지 그렇게 하겠죠. 홍준표 시장도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 당했다는 것이 본인한테 뭘 의미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뭘 의미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모르는 척 하는지 진짜 모르는지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예, 자다가 봉창뚜디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대선, 지선, 국회의원 선거 모든 처분권은 선관위가진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진 겁니다. 이제 못 이깁니다. 예. 그리고 이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공군 상태로 연결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